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나 다운타운에 왔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맨섬 오아후의 와이키키 같은 코나 알리 드라이브에 위치한 정말 아주 그 유명한 찐맛집이에요. 코나 찐맛집 라바자바에 와 있는데, 여기는 뭐 여러 매체 그리고 또 해외 여러 개 하와이 여행 가이드북에 꼭 나오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마을로 와서 추천하는 맛집이고, 오늘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는데 요거 한번 이렇게 잡아주실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팬케이크, 와플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나에 오시면은 여기 라바자바 꼭 기억했다가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바자바 오므라이스에는 여기에 깔루아 피그, 파인애플, 치즈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좀 독특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야, 진짜 찐이야 찐. 나는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 바나나에 이렇게 마카다미아 넣어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 드셔야 돼. 야. 라바자바에서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먹고 있는 거는 피시타코예요. 여기 이제 하와이 스타일의 이렇게 망고 쌀쌀을 넣어서 먹는데, 여기 정말 예술이거든요. 라바자바의 버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선셋 버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즈도 이렇게 있고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 맛있어. 빵도 맛있고, 안에 패티도 불맛 나고 괜찮은데? How's everything? Good. 네.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코나 맛집은 코스터 키친이라는 코나 시내 다운타운 중심부에 있는 라바자바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핫한 맛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션 프론트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물론 이제 이런 전기줄이 보여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바닷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간단히 가족들이 또 연인들이 또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캐주얼 맛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나에 오시면은 맛집 찾을 때 밖에 이렇게 찾을 필요 없고, 라바자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 코나 포스터 키친도 괜찮으니까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가사이는 안에 뭐 이런 화분, 비폴렌, 그리고 어떤 구기자, 고주베리, 파파야, 딸기, 뭐 이런 게 너무 저기 충실하게 풍요롭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메인섬 오하우 가도 이런 그 아사이볼 만나기는 좀 힘들니까 코나염은 꼭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시가사이에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아시가사이는 문을 일찍 닫아요. 뭐 오후 2시, 3시도 일찍 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 코나 이게 뚝방 선셋에서 알리드라이브 이쪽에서 선셋이랑 같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때는 집시젤라또, 앞전에 소개해드린 거 집시젤라또고, 오전이나 점심에는 만약에 시원한 걸 드시고 싶다 그럴 때는 아시가사이를 갖고 여기서 이렇게 드시면 좋답니다.